네, 그 교영 씨가 벌써 일주일 전에 7현 기타를 가지고 와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벌써 다리 저린 것 같아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무거운데 예. 정말 무겁기는 한데 우리가 이게 얼마나 더 무거울지에 대한 비교 대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약간 찍다시피 했잖아요 무게들을 지금.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5kg를 질렀는데 그게 4.46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게 과연 5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저번 시간에 비해서 낮췄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교영 씨는 오히려 저번 시간에 비해서 지금 엄청 올리셨단 말이죠. 5 언저리에서. 교영 씨야말로 진짜 5를 놓으셨고.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무게감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아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느낌이냐면 막 6현 베이스 어쩌다가 한번 들잖아요. 그 느낌이 그 느낌 들어요. 맞아 맞아 맞아. 엄청 무거운 느낌. 5현 베이스도 말고 6현 베이스. 6현 베이스 베이스. 느낌. 그리고 이 뒤에 이넥 넓어지는 것도 여기 뒤쪽에 넥 조인트에서 넓어지는 것도 이 느낌이 느낌이 어마어마해요. 막. 포데라 베이스 네. 그 어마어마해 넥 조인트 막 뭐. 잡는 느낌. 물갈퀴 잡는 느낌이 들어요. 나 솔로 안 할래 이런 느낌. 그렇죠. 네네네. 약간 그 의지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네. 태엽의 의지가 그 넥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 다리 안 꼬는데. 이게 약간 아파요.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타가 아닌가. 뭐 그렇습니다. 척추층, 곡충만증, 네, 하지정맥류 뭐 등등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에피폰의 매트 AP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노우폴 같은 시리즈 6현에서 7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저희가 뭐 약간 뭐 유추하니 유추를 해본 결과 이게 뭐 거의 스펙이 비슷한데 그냥 단순히 해가 지나서 가격이 올라간 거냐라는 의견에서 이 흰색 도장이 조금 뭐랄까 까만 도장보다 기본적으로 도장을 만드는 게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거 아닐까라는 뭐 그렇겠죠. 그런 처음부터 다 하얀색만 칠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뭐 어쨌든 뭐 가설을 하나 세우긴 했는데 사실 그건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뭔가 하얀색의 도장이 까만색보다 도장의 두께에서 뭔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혹시 그래서 그 입자감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아, 예, 또 그런 이런 거는. 가설을 저희가 또 제시를 해봤으나. 근데 하얀색이 비싸긴 비쌀 것 같아요. 네. EMG 까만, 원래 까만 가드잖아요. 까만 네네네, 커브인데 그렇죠. 이건 새로 제작을 해야 네, 되니까 그렇죠. 비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쨌든 기타에서 기타라는 그런 뭐 이제 제작을 하는 그 과정에서 흰색은 뭔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옵션인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항상. 예. 뭔가. 근데 저도 저희 시그니처에 흰색 EMG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픽업 링이 그 까만색, 아 흰색은 그게 없다 그랬어요. 그 뭐라고 하지? 양산형이 없다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기다렸었어요. 그러면 그 픽업 링 확실히 때문에. 뭔가 그 흰색이라는 이게 게 이게 비싸겠네요. 스펙에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치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111만 2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100.5cm 전자. 이게 조금 다른 게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똑같고 두께도 똑같고 줄만 넘그 많은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니고 저게 101cm잖아. 이게 100.5cm. 약간 조금 짧아. 이게 좀 달라요, 애초에. 그리고 쟤는 48mm, 9mm인데 이게 48mm. 예, 조금 얇. 그러니까 같은 그 공정이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살짝. 두께는 48mm로 1mm가 적고 12플랫 뒤뚜레는 87mm로 압도적으로 큽니다. 크겠죠. 이게 네. 줄이 일곱 개여서 그런데. 그렇죠. 네, 메이플 비니어 탑 올라가 있고요.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넥, 60년대 슬림 테이버드 디프로파일 넥에 패놀릭 지판, 그리고 디럭스 다이캐스트 메탈 튤립 버튼 14대1 기업이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7.6mm. 네, 오. 47.6mm. 네, 그 뭐. 거의 뭐 50mm 이제 된다. 클래식 기타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판 곡률이 305mm, 12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22 미디엄 점버 프렛, 그리고 628mm 스케일 길이의 EMG 707, EMG 817. 이게 네, 7현 전용 네, 7현이요. EMG 픽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생긴 락톤 튜너매틱 것도 7 테일피스 스탑바. 네. 생긴 것도 다르네요. 여기다가 나사를 끼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링이 없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또 저희가 그 7현과 비교해서 그 까만 7현 까만 네, 7현에 비교해서 그때 뭐라 저희가 그랬냐면 말씀드리면 저는 가성비가 좋다고 이거는 저희가 둘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제가 그때 트리비움 거를 시연을 하면서 교영 씨가 없었는데 선생님은 매력적인 사운드, 착한 가격 이러고 8점 주셨고요. 예. 네, 저는 약간 모자란 듯하지만 굉장히 질감이 좋은 드라이브 또 8점. 결국 이게 또또 어떻게 8 오늘 언저리에서 네, 세팅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를 바로 체크해보죠. 무게를 먼저 무게를 달아보고. 달아보는데 네. 무게를 써놨습니다. 저
무게 몇 대 몇? 사장 8398 5.1 네. 5.01 5.01 과연 교영씨의 이 지름이 통할지. 교영씨 만약에 여기서 5.01 맞추면 진짜 승부사예요. 승부사예요. 예. 네, 그렇죠. 67, 뭔가 약간 그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을 것 같았어요. 4.67. 엄청 많이 올라가. 아까보다는 무거운 거 맞죠? 근데 제가 그때 진짜 무거운 기타들을 재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4.5가 넘어가잖아요. 100g 차이 날 때마다 진짜 정말 확확 무거워져요. 2kg 차이 나는 것처럼? 5kg가 넘어가면은 이거 뭐야? 뭐 7kg 아니야? 뭐 이렇게 돼요, 느낌이. 그 느낌 알죠? 웨이트 할 때. 그죠? 예. 약간만 올라가도 엄청 차이가 나요. 막 110, 120 났는데 그쵸. 1kg 올리는 게 진짜 엄청 무거워요. 네, 맞아요. 요만한 거 하나 끼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걸 그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맞는 거 같습니다. 4.67이었어요. 어이! 네. 벌써 무슨 이게? 핸더 클린턴입니다. 엉망진창이네요 지금. 아니 C 잡을라 그러면 G 잡고 있고 막. 맞아요. 네. 아 이게 아. 이게 E 코드 잡으면 A 마이너 잡은 느낌 나요. 네. 어 이거 아니죠? 아니 아 이게 네 아니죠. 이게 네. E 마이너가 이거죠. 네 이게 E 마이너죠 지금. 네. C G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아니 오히려 클린턴의 느낌이 이쪽이 좀 더 날렵한 것 같아요. 7연인데 이게 더 좋은데요? 네. 네. 클린턴 자체가 뭔가 좀 더 예쁘고 날렵해요 느낌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먹지? 네, 많이 먹진 않아요. 네. 역시 많이 먹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애초에 메탈을 타겟팅한 사운드가 아니고 애초에 네. 약간 하드락 사운드긴 한데 오히려 저쪽은 약간 중저음 대역이 그러니까 입자가 굵어가지고 밀려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건 입자가 저거보다는 그렇게 굵지 않은 느낌이에요. 네. 오히려 약간 좀 적당하게 네, 스탠다드 예, 딱 스탠다드하게 잘 부스러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7연이 오히려 그런 사운드적인 그런 밸런스 쪽에서 좀 더 날렵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조금 더 그 네, 스탠다드한 느낌. 네, 맞아요. 네. 좀 더 스탠다드, 저쪽이 조금 더 묵직한 느낌. 그렇습니다. 오히려 의외네요. 이게 뭔가 좀 공정이나 이런 바디 사이즈나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조금 더 작고 조금 더 컴팩트한 게 좀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이거는 코네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코네 블라인드. 네. 네,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뭐 사실 7연을 뭐 저도 예전에 시연할 때 했었고요. 7연 시연할 때 거의 뭐 약간 바이블처럼 사용하게 되는 네, 곡이죠. 네. 바이블인데 도입이 너무 어려워요. 네. 그 박자를 맞추기가 어딜 들어가요? 지기지기. 네, 막 지기지기.
땡땡땡땡 뭐 이게 너무 그로테스크의 인트로가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유 레디부터 그냥 준비하는 게 제일 편한 네. 그런 곡이죠. 네. 네. 코넨 블라인드 듣고 오겠습니다. 뿅. Are you ready? 같습니다. 역시 언제 들어도 정말 실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그니처 같은 곡이죠. 그렇죠. 네. 시연을 하다 보니까 네. 그 기준이 생겼어요. 어떤? 이제 아이유를 리프트 하자. 쉽고 멋있는 노래가 우선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려운 노래 하면 기타 소리 제대로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막 플레이 신경 네. 쓰느라고. 저도 그때 트리비움 네. Down From The Sky를 7연 그 시연곡으로 되게 많이 썼던 게 7연의 매력을 되게 적절하게 살려주면서 플레이도 간단한? 딱 깔끔하고 네, 네. 네, 되게 좋은 시연곡이죠, 그것도. 이게 뭐랄까? 조금 투박한 느낌의 곡을 선곡을 하긴 했지만 아주 좋은 느낌의 7연 사운드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트로는 하드한데 노래는 참 멜로우하네. 이 노래가 좋다. 노래가 네. 이게 멜로우하다고 느끼신다면 더 막 할 줄 알았는데 스멀스멀 잡고 분위기 잘 잡고 좋네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서태지의 컴백 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줬었던 콘의 그런 장르죠. 저도 막 그 이렇게 이을 수 있는 스트랩 옛날에 있었거든요. 아, 두 개 네. 이어갖고 기타 여기까지 내리고 지금. 아, 네네 그렇죠. 네네네. 막 그 7연 줄 사서 1번 줄 띄고 막 치고. 우리 옛날에 저기 2층에 방 실장이 그렇게 기타를 정말 잘 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딱 서면은 손을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살짝 내려야 다 네. 브릿지에. 맞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닿지도 않아.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는지 손이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죠. 네. 애초에 그냥 솔로를 포기한 그런 폼인데 또 솔로도 또 곧잘해. 네.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제 거의 보통 여기다 놓고 쳤거든요. 이렇게 딱 배 위에다가. 이 좀만 내려가도 솔로가 안 되니까. 그때 그게 아프죠, 뭐. 이게 아프 이게 진짜. 이게 저는 근데 여기가 이렇게 되면은 기타를 못 치겠어요. 아, 그렇구나. 저도 펴져야 저도 펴져야지 딱 쳐칠 수. 신기하네요. 네. 희한한 사람들. 저는 서서 기타 한 지 시간 몇 년 돼 가지고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시청자 한 줄 평은요. 저희 우타의 토. 네, 우타이토가 드릴게요. 1986화. 네, 1986화의 우타이토 정말 황당하고도 신기하고 대단한 그런 네, 혁신적인 악세사리였죠. 이분 닉네임 태진아 콩콩 까네. 이건 뭡니까? 이거 진짜 뭐야 이게?
대진아 콩콩까네.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미쳤나봐 이분. 네, 우타이트는 노래를 뜻하는 우타와 다이어트를 뜻하는 다이어트의 합성어인 듯합니다. 아, 네, 한줄평 요요 현상은 없을까요? 네, 이렇게 주셨는데 한줄평도 재밌고 일단 닉네임 강력하네요. 아 웃겨. 우리도 그 상품 줄 때 쾌지나 칭칭나네를 태진아 콩콩나네 다 볼까요? 태진아 콩콩나네. 야, 태진아 콩콩나네.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조폭 엽기 토끼님. 방음 공사만 해도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일본인들은 참 이럴 때 참 편리해요. 이거 필요하다 싶으면 잘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에토는 다이어트, 다이에토에서 따온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컨펌을 해주셨네요. 히라가나로 또 이렇게, 아 가타가나로 또 여기 밑에다 또 써주셨어요. 한줄평, 미니 방음벽, 보컬계 사일런트 기타. 네, 아, 한 줄평 아 그때 이거요 이거? 네네. 그래서 태진아 콩콩까네님과 말을 하면 할수록 황당하네 진짜. 조폭 옆에 콩콩까네. 한번 오세요 태진아 콩까네님. 저기 오세요. 다음 주 월요일. 얼굴 좀 봅시다. 네, 네, 뭐 하는 사람인가. 진짜. 그 전에 방송 나가나요 이거? 아, 그 전에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오세요. 아, 어이가 보고 싶다. 제가 사진 한번 찍고 싶어요. 네. 아, 사진 좀 찍혀주세요. 선생님부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흰 하얀 색상은 출연을 위해서 태어난 색상 같습니다. 네. 아까 쳤던 기타 6현? 6현 저거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줄 하나 더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뭐라고 하지? 널찍하고 조금 스탠다드에 더 가까운 느낌이긴 했는데 또 그래서 다른 느낌으로 리뷰를 주자면은 검은 기타들은 무대에서 안 보입니다. 아 좋네요. 네. 기왕이면 허연색 기타. 제가 옛날에 동두천 낙 페스티벌 나갔을 때 6인조 팀이었거든요. 앞에 4명이 있는데 앞에 5명이 있는데 네. 제가 검은 티, 검은 바지, 검은 기타를 기타. 들고 올라갔는데 카메라 솔로라는데 못 찾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네. 몰라. 방송이 나왔는데 그 영상이 방송이 나왔는데 카메라 감독님이 당황한 게 막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예 보이는 거 아예 못 찾았구나. 그러니까 막 무대도 막 100m 막 이러니까 찾지를 못했구나.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위에 막 까만색 옷 입고 스텝들 있고 막 그러니까 한밤 스텝인가 보다 그냥 확. 네. 그 와중에 이걸 들고 올라가시면은 네. 기타는 보일 거 아니야. 네. 기타만. 기타는 뭐 이게 그래도 1분 이상 나왔겠죠. 네, 그렇죠. 네. 기타를 통해서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까만 기타는 네, 무대에서 쥐약입니다. 네. 저는 이게 요게 그 입자감이 훨씬 더 스탠다드하고 좀 고르게 되어 있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지난 저쪽이 이제 약간 좀 그 자연설의 그 블리자드 느낌이었다면 이건 설질 좋은 인공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스키장 같은 예. 평창 기타 네, 평창 기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오늘 스노우폴 7연까지 같이 보셨고요. 6형과 확실히 좀 기조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은 있어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111만 2천 원 네 소맥치 몇 대? 몇? 8.588 네 8.588 다들 똑같으셨고요. 저만 0.5를 더 준 거는 저는 뭔가 앞으로 7연 기타를 떠올릴 때 얘는 항상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에서부터 사운드까지 뭔가 약간 확실한 그런 어떤 평균 이상의 사운드 퀄리티와 그리고 평균을 완전히 상회하는 디자인 그런 그렇죠.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나 이 소리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도 네네네 그 까만색 칠연은 벌써 많이 잊혀졌거든요. 아, 근데 요건 아주 이렇게 까만 기타는 많잖아요. 많고 많고 네. 그러니까 되게 유니크하게 기억되기 좋은 그런 기타예요.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알고 보니 일본에서 태어났던 매트 이피 기타리스트 매트 이피의 시그니처 모델 네. 스노우폴 6현 7현 같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완전히 모드를 바꿔서 이제 도대체 얼마나 가벼울지 감을 잡을 수 없는 네. 네, 기타들 두 대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헤드리스입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 더블